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이 네. 필요하다. 네. 왜 내가 힘을 내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. 그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? 비례지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모 의원이 네. 이렇게 컨펌 해줬다 네. 확실하다. 첫 번째 두 번째 소문을 당연한 것으로 명단이라고 여겼던 의원들이 누군지는 알고 계세요? 말씀 못하시겠지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라면 네. 힌트를 드린다라면 네. 지금 반발하고 있으신 분들이죠.